친절한 경제 이번 주도 권혜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권 기자, 주말에 좀 덥긴 했지만 날씨가 많이 좋았습니다. 네. 이제 나들이 하는 집들도 많이 늘어날 텐데 어딜 가나 외식비가 정말 만만치 않죠? 네. 특히 많이 좋아하시는 냉면은 여름 닥쳐서 가격을 올리지 않고 봄에 미리 그의 가격을 올려놓는 게 업계 관행 같은 건데요. 3월 기준으로 서울 시내의 냉면값, 유명 맛집 가격이 아니라 전체 평균이 11,462원까지 왔습니다. 지난해 3월보다 7.2%나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광역시도 중에 수도권과 부산을 비롯한 8곳, 딱 절반의 지역에서 냉면 한 그릇에 평균 만 원이 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매달 조사하는 8가지 외식비 품목 중에 모두 6가지 메뉴가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폭을 웃도는 수준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특히 아이들 데리고 외식할 일이 부쩍 잦아지는 5월부터는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업체들, 아이들이 좋아하는 패스트푸드 체인들 여러 곳이 가격을 올립니다. 맥도날드, 어린이날 연휴를 이틀 앞둔 다음 달 2일부터 전체 메뉴 중에 20% 정도인 16개 메뉴 가격을 평균 2.8%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빅매스 세트가 7,200원이 됩니다. 피자헛도 같은 날 프리미엄 메뉴들의 가격을 올리겠다고 알렸습니다. 인상폭은 5월 2일에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밝혔고요. 가격 인상과 함께 이중 가격제를 도입하기도 합니다. 파파이스는 지난 15일에 평균 4% 정도 메뉴 가격들을 올리면서 배달가는 매장가보다 5%가량 더 받는 차등 가격제를 실시했습니다. 네, 나들이 갈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간식인데요. 네. 아이들 간식값도 곧 오르죠. 네, 관련 업계 1위인 롯데웰푸드가 자사 제품 17가지의 가격을 12%가량 다음 달부터 올리려고 하다가 한 달 미뤘죠. 일단 가정의 달인 5월엔 올리지 말아달라는 정부 요청을 받아들인 건데요. 초콜릿, 빵, 과자, 아이스크림, 코코아가 들어가는 모든 식품군의 가격 인상이 일단 대기 중인 걸로 걱정되는 게 친절한 경제에서도 한번 자세하게 전해드렸지만 지금 코코아 원료 가격이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폭등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일단 기업들이라도 원료 가격의 상승분을 일정 기간은 어느 정도 떠안을 수 있는 대형 식품사들만이라도 당분간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22년까지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코코아 가격이 대체로 하락세였고 특히 2017년엔 전년보다 평균 30% 가까이 하락했는데 식품사들이 그렇다고 그때 초콜릿 가격을 낮춰주진 않았다는 거죠. 업계 1위인 롯데웰푸드도 2016년에 한 번 가격 인하를 단행한 적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기업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한 건 이해가 되지만 환율이 안정되고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던 긴 시간 동안 소비자 가격을 그렇다고 내리지 않았던 만큼 이번에 소비 침체로 더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가격 인상에도 좀 더 신중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것저것 가격들이 비싸져서 사람들이 지갑을 닫으면 네.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자영업자들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외식업계 정말 여러 가지로 악순환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81만 9천 곳에 이른 외식업체 중에서 무려 17만 6천 곳 넘게 폐업했다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5곳 중에 1곳 넘게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핀다의 상권 분석 플랫폼인 오픈업이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인데요. 정부가 집계하는 폐업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폐업 신고를 아직 안 했더라도 1년간 매출이 없었던 곳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하면 이 정도 폐업률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창업도 많지만 폐업이 너무 많습니다. 정부 통계로도 코로나 원년인 2020년에 오히려 급증했던 외식업체들이 전체적으로 서서히 줄어왔습니다. 어떻게 코로나 시기에 외식업체가 급증했나 싶지만요.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 같은 틈새 가게들, 작은 가게들이 빠르게 많이 생겼다가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곳들이 적잖은 걸로 분석되고요. 지난해 그런 추세가 더욱 두드러졌다는 겁니다. 여러 원재료 가격들이 오르고 있는 데다가 환율도 올랐고요. 인건비도 꾸준히 올랐습니다. 소비자들 주머니 사정은 좋지 않습니다. 비용 상승을 감내할 여력이 적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타격이 즉각적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유가 상승이 좀 멈추고 전반적으로 물가가 좀 더 진정돼야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계기가 생길 걸로 보입니다. 네, 권혜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화요일 친절한 경제 권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요즘만큼 이 과일 가격 소식 많이 전해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수박과 참외네요. 이 작황이 나쁘다 그래서 수박값도 비싸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많았는데 일단은 정상적으로 생산될 예정이라고요? 네, 지금 수박이 한참 자라고 있는 철인데요. 영호남 지역에 지금 나오는 수박 작황이 부진해서 사과 보고 놀랐던 가슴이 철렁했었죠. 아직 본격 수박철은 아니지만 마트에서 수박 한 통에 3만 원에까지 팔리기도 하는데요. 일단 현재로서는 본격적인 수박 제철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생산량이 가능할 걸로 보인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수박은 5월부터 다음 달부터 시장에 슬슬 깔리기 시작해서 6월과 7월이 절정입니다. 일단 이때 수박을 출하할 수 있는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1.6에서 1.8% 정도 늘어나 있는 상태고요. 여름 수박의 주된 생산 지역인 충북의 수박 농사가 지금까지는 양호한 편이라는 게 정부의 조사 결과입니다. 1년 중에 수박이 제일 쌀 때는 한 달 뒤에 시작되는 6월입니다. 6월을 기준으로 최근 몇 년간의 수박 가격 추이를 보면요. 재작년에 최근 5년 중에 제일 비쌌다가 지난해에는 그보다는 좀 저렴해졌습니다. 6월의 전국 평균 가격이 수박 상품 한 개에 2만 500원 정도였습니다. 이보다 저렴하게 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이 정도 가격에서는 풀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수박도 사과와 배처럼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품목입니다. 수입 수박이 들어오게 되면 같이 들어올 수 있는 외래 병해충이 얼마나 위험한 수준일지 관련 분석 절차를 통과한 나라가 아직 없습니다. 국내 수확량으로 가격이 결정되는데 앞으로 날씨와 상황도 잘 봐야겠지만요. 올해 6월 수박은 현재로서는 지난해와 비슷한 한 개 2만 원 정도가 될 거란 예상입니다. 네, 가을이 사과와 배라면 여름에는 수박과 참외인데 네. 참외는 어떻습니까? 참외도 일단은 지난해 수준의 공급이 이루어질 거라는 게 정부 전망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참외 비싸서 부담된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참외는 최근에 매년 가격이 상승세입니다. 연중 가장 쌀 때가 7월이고요. 5월부터 빠르게 저렴해지는 편입니다. 특히 지난해는 5월과 6월 가격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참외 상품 10개에 전국 소비자 평균가가 2만 원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참외가 올 2월에 작황이 좋지 못해서 사과와 배가 그랬던 것처럼 올해 훌쩍 더 비싸질까 봐 걱정이 컸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참외 생산의 80% 가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북 성주군 전망으로는 당장 하루 앞으로 다가온 5월부터 지난해 수준의 물량은 출하할 수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이미 꽤 부담스러웠던 지난해 가격 수준이 될 것 같지만 사과나 배처럼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파동 정도가 될 가능성은 아직은 낮다는 겁니다. 참고로 지난해의 참외는 5월과 6월엔 계속 10개의 소매가 2만 원 넘는 수준이었다가 7월 들어서 16,000원 후반대로 떨어졌고요. 8월에 급격히 비싸졌습니다. 참외는 8월부터 다시 비싸지는 게 원래 대체적인 패턴이긴 하지만 8월 들어서 가격이 뛰는 정도가 최근 몇 년간 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외 좋아하시는 분들은 초여름과 7월에 부지런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참외는 우리나라에서만 우리가 아는 그 맛과 모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예 국제식품 분류에서 한국 멜론, 코리아 멜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맛과 아삭한 식감, 모양으로는 수입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역시 국내 작황이 가격을 결정합니다. 네, 변동이 많은 날씨가 앞으로도 이런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네. 어떻게든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기후플레이션이란 말 요즘 많이 쓰고 있는데요. 매일 하늘만 쳐다보면서 불안해할 수는 없겠죠. 이상기후라는 게 대처가 어려울 정도로 이상한 날씨니까 이상기후라고 하는 거긴 하지만 환경보호와 더불어서 날씨 변동성 자체에 대처하려는 노력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과, 배, 수박처럼 국내에서 100% 생산해서 소비하는 국내 과수농가의 근간을 이루는 상품들은 기후변동성에 더 강한 품종을 계속해서 개발해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과는 지난해 연중 내내 농사가 힘들었지만요. 특히 가을 수확기에 이상기후로 더욱 기승을 부린 탄저병이라는 사과 전염병이 돈 게 타격이 컸습니다. 국산 청사과, 노란사과처럼 국내 기후변화에 맞선 품종들이 보급되고 있기도 한데요. 관련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권 기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전통시장. 상인이 김 굽는 기계에 마른 김을 한 장씩 집어넣고
참기름이 발라져 구워낸 김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한 봉지 가격은 2,500원. 올해 초엔 2,000원이었지만 원재료인 김 가격이 워낙 오르다 보니 못 버티고 500원을 올려야 했습니다. 50% 올랐지만 저희는 50% 올려서 받을 수가 절대 없어요. 20%, 10% 정도 올리는데도 소비자님께서는 굉장히 크게 느끼시는 거예요. 남녀노소 즐겨 먹는 국민 반찬 재료라 소비자들은 더 부담스럽다고 느낍니다. 한 5,000원 정도는 오른 것 같아요. 아니 먼저보다 더 비싸 그래도 뭐 그렇다면서 그냥 나가는 건데. 지난 1월 말 한 장에 95원 정도였던 마른 김은 매달 꾸준히 가격이 오르면서 장당 130원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김 소매가 상승폭은 13%. 도매 가격도 1년 전보다 58%가 올랐습니다. 최근 김 가격이 들썩이자 정부는 올 들어 두 차례 최대 50% 할인 행사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수급 불안이 원인이라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김 작황이 부진한 상황에서 K-푸드 인기까지 더해져 해외로의 김 수출이 3년 사이 40% 넘게 늘면서 상대적으로 국내 공급은 부족해졌습니다. 이미 국내 중소조미김 생산업체들은 대부분 가격을 10% 이상 올렸습니다. CJ나 동원 등 대기업들은 현재 검토 중인데 김 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 추후 김밥 등 분식집을 중심으로 외식 물가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김영래입니다.